인원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 뒷날 또 잘 내고 싶어. 아, 몇 명 말해요? 네, 이사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에, 우리 노뎀나무 아래는 이름부터 좀 특이하죠? 네. 에, 이 노뎀나무 아래는 옛날 성경의 구약성에 나온 그 이스라엘 중동에 있는 노뎀나무란 나무 이름을 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 노뎀나무 아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기 뭘까 그런데 실은 쉼의 장소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오늘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써니까 우리 이용인들에게 잘 보살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쉼이 필요한데 저도 와도 돼요? 아 그럼요. 예 좋죠. 네. 예, 네. 예, 예. 네, 노뎀나무 아래 사무장 김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시설은 여러 가지 나무가 많지만 저희 시설 상징적인 나무 목련나무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예쁜 꽃도 피고 그런데 네. 겨울에 봐도 이렇게 앙상하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나무다 보니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좀 행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도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지금 이게 싹이 틔워지는 건가요? 꽃이 이게 그 봄에 피어야 되는 꽃인데 요즘 날씨가 온난화 현상으로 1년에 두 번 정도 꽃이 피는 현상이 자주 관찰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새순이 나서 봄이 오기 전에 꽃이 한번 이렇게 피울 수도 있다는 거. 그러네요. 저희가 항상 계절마다 느끼는 감사함인데 또 그런 또 재미가 있더라고요. 시설은 규모가 200평이 조금 넘지 않는 평수긴 한데 저희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단란하게 살고 있는 작은 규모의 장애인 거주 시설입니다. 요즘에는 그 장애인 거주 시설의 트렌드가 소규모화 되고 있는데 저희 시설에 아마 얘가 제일 그 거주 시설로서는 많은 또 귀감이 되는 좋은 시설로 좀 소개를 받고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자 초청 로터리 클럽 총무 총재 박태엽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번 행사를 함께 해주신 비엔날레 로터리 클럽 연우 길지혜 회장님의 개회 선언이 있으시겠습니다. 7.1 유공지구 사랑의 쉼터 기증식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가져도 되네. 이어서 바쁘신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기빈 여러분을 광주 7평 클럽 청강 안상로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근데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로타리 3710 지구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도예 서인봉 총재님 참석하겠습니다. 예봉 김복원 전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우곡 나일도 전 총재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지구 임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양 고재진 사무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세기 이준행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현민성 의전위원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북산 최경천 총재 월신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사랑의 쉼터 기증식에 함께 참여해 주신 비엔날레 로타리 연우 길지혜 회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무지개 로타리 상상 이정은 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광 로타리 인강 정상용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비엔날레 로타리 초대인장이신 금문 정순영 전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금산. 네, 금산. 예. 다음 비엔날레 전 회장이신 담이 이명란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 무지개 로타리 전 회장이신 세진 최경 회장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 외에 많은 로타리안들이 참석하셨는데 다 소개 일일이 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노뎀나무 아래 사랑의 쉼터 기증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정가보고는 이번 행사를 함께 이끌어주신 무지개 로터리 클럽 상상 이정은 회장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사업명 노댓나무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지원사업. 2021년 10월 22일 도회 서인봉 총재님께서 노댓나무 아래 장애인 거주시설을 방문, 시설 현황 파악 및 현장 점검을 하셨습니다. 2021년 11월 24일, 25일, 26일 3710지구 관계자분께서 방문하셔서 현장 답사 및 지원 사업을 위한 해당 업체를 방문 및 예상 도면을 마련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7일 3710지구 관계자 방문에 이어 장애인 쉼터 컨테이너 설계 도면 완성에 따른 모든 업무를 협의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8일, 9일 풀 작업 및 바닥 기초 작업을 시행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19일 현장 석축 작업을 진행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23일 컨테이너 설치를 완료하셨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오전 11시 컨테이너 증정 및 기증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번 기증식을 주관해 주신 10층 로타리 클럽의 청각 안상록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날씨도 춥고 쌀쌀한데 사실은 이 자리에 주인이신 우리 로댐나무 아래 사회복지법인 설립자이시고 원장이신 우리 박이태 원장님 소개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사실은 저희는 개비고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시설에서 약 11년 동안 우리 중증 지적장애인들을 지금 현재는 25분 정도 이렇게 돌보고 계시면서 한 가족처럼 생활하고 계시는 참 훌륭하신 일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선 것은 도의 서인봉 총재님이 지구 보조금 사업으로 이렇게 사랑의 쉼터를 통해서 어려운 이 장애우들과 함께 로터리의 정신을 실현해보고자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 지평클럽과 그다음에 무지개클럽과 그다음에 비엔날레클럽이 함께 공동으로 이 사업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작지만 작은 힘이 모아져서 이렇게 큰 결실을 이루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기까지 함께해 주신 로터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오늘 이 그 시작의 단초가 대봉 김복원 총재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에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에 대단히 즐거운 날이고 기쁜 날인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평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다 함께 외쳐주시랍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3710지구를 힘차게 이끌고 계시는 도의 서인봉 총재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대봉 김복은 총재님께서 북구 자원봉사 센터장을 하고 계신데 이 로댐나무 아래에 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현장 점검을 해보니까 그 직접 장애인들이 25분이 계세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방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좋은 건물이 지어질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아마 반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임시 휴게시설 해놨는데 보니까 전망도 좋고 괜찮네요. 이렇게 뭐 작은 컨테이너지만 또 이 일을 하기까지는 우리 안상록 회장님이나 또 길재 비엔날레 회장님, 또 이정은 무지개 회장님, 또 회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지구 보조금 사업으로 이 작은 시설을 준비했습니다. 25분이 추울 때나 따뜻할 때, 더울 때나 여기에서 작은 행복을
나누는 일이 우리에게 우리로부터 이뤄질 걸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 장애우들이 앞으로 여기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바쁘신 가운데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3710 지구는 3,600명의 회원이 1년에 약 80억의 그 봉사를, 지역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일원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우리는 작은 봉사를 또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여기 이 시설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신 우리 이준행 위원장, 오재진 총장, 또 서민성 이사가 한 이틀 동안 꼬박 여기서 고생을 했어요. 저기 밑에 석축 저걸 다 지어날랐어요. 너무나 애썼고 또 이렇게 그 우리 3개 클럽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구의 노력에 대해서 또 임원들의 노력에 대해서 고마워요. 오늘 참석해 주신 소국 나이트 총장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사업의 시작 장신 대봉 김복원 전 총재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금해기년도에 우리 로타리 이 그 표가 Save the Life입니다. Save the Life. Save the Life Living, Live인데 정말 봉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역사회 뭔가 변화를 일으킨 그런 구호를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도의 서인봉 총재님이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소국 나이토 총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 추운 날씨에 이런 큰 봉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준행 의전위원장님, 그 다음에 고재진 사무총장님, 서민성 이사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또 우리 저 지평 로타리 안상록 회장님, 그 다음에 비엔날레 로타리 길지 회장님, 그 다음에 무지개 로타리 이정은 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로타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지역사회에 울림을 줘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손길에 늘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 역할을 오늘 도의 서인봉 총재님께서 훌륭하게 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박이태 원장님께서는 개인 사제를 출연하셔서 이렇게 지역사회에 이렇게 어려운 우리가 관심을 보여줘야 할 이런 이웃들에게, 정말로 장애우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존경과 감사를 표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식구들이 같이 봉사를 하고 계시던데 매번 올 때마다 정말로 마음속으로 깊은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로타리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로타리가, 특히 3710 지구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더 큰 울림 있는 그런 일들을 보다 더 계속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람의 쉼터 현판 제막식이 있겠습니다. 회장님 한 말씀. 문제 한 말씀.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이렇게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헌날 휴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서인봉 총재님을 비롯하여 우리 로타리 클럽 회장 여러분과 또 직원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인껏 버텨주신 걸 통해서 우리 이용인들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최대한 그들 불편함을 해결하고 열심히 방송껏 잘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사랑의 쉼터 현판 제막식이겠습니다. 도의 서인봉 총재님과 대봉 김복원 전 총재님, 그리고 소곡 나일도 전 총재님, 청강 안상룡 회장님, 향상 이정은 회장님, 연호 길지 회장님은 함께 뒤에 있는 현판을 좀, 예, 원장님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 회장님들 또 원장님 뒤쪽으로 사진 찍는 모양이니까 조금 벌려고 조금 뒤쪽에 이쪽 자 우리 이쪽 이쪽 세 이쪽 여기 와서 좀 하시면 자 우리 회장님들 뒤에 뒤쪽에 해야지 뒤쪽 정리 마시고 뒤쪽에 여기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뒤쪽 뒤로 가시죠 뒤로 가시죠 저기요. 잠깐만요. 카운트 하세요. 네. 이거 좀. 조금만 뒤로 빼. 잡으세요. 이제는 잡고 자는 거 지금 뭐 하나 하나, 둘, 셋. 잠깐만요.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사진. 네. 자. 여기 보시게요. 자, 나머지 박수 치시게요. 박수. 자, 뒤에 분들은 박수 치시고, 이제 카운트 하세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땡기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나와서 자, 다 앞으로 오십시오. 이 앞으로. 사진촬영 있겠습니다. 앞으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센터로. 네. 네. 두 분이 센터에 있어야 돼. 네. 주시고. 앞으로 스탠드로. 기어 오셨을 게 얼굴 나오게. 예, 예, 예.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 보시고요. 예. 됐습니다. 요거 연수막 나오게. 뒤에서 찍어, 연수막. 뒤에 가서 찍어. 여기 찍으면 안 돼. 그러니까 오셔야 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치겠습니다. 강북 비엔날레 로터리 강북 비엔날레 로터리 파이팅! 아주 좋습니다. 저희도 한번 찍죠. 감사합니다. 회장 좀 내려갈게요. 네. 네. 올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준비돼 있거든요. 너무 멋있으세요. 자, 하나, 둘, 셋. 대강 로터리 클럽.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길주 회장님 잘 부탁해요. 항상 예뻐해주고 계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조금만 있어봐. 사진은 안 찍었어. 자, 하나, 둘. 아, 사랑의 쉼터 기증식 애쓰신 분들이십니다. 회장님이십니다. 예, 네, 했어요. 저도 한 번만. 여기 이렇게 하고 여기다 누르, 여기로 하면서 여기 누르면 돼요. 네. 이리 오세요. 아니 제가 이쪽으로 갈게요. 네네. 아, 양쪽에서. 동영상이에요? 사진이에요? 아니 그냥 거기 사진만 찍으면 돼요. 파이팅! 로뎀 나무 아래 사랑의 쉼터 파이팅!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인데. 아, 괜찮아요. 네, 동영상. 아, 그러니까 잘못됐네. 그게 좀 소원이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크리스마스 전날인데 좋은 선물이 될 것 같고요. 제가 저희 장애인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주차장이 의자 기업 박준호 의장님.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도 예뻐요? 네, 의장님. 촬영을 해.